네, 오늘 하루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조정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정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예. 현금 12만 달러. 네. 북한 김정은의 모습인데 12만 달러와 무슨 관계입니까? 네, 김정남의 모습입니다. 김정남. 예, 죄송합니다. 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살해 당시 현금 12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3천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일본 아사히 신문은 말레이시아 수사기관 간부의 말을 인용해 김정남이 5일 동안 말레이시아 랑카위에 머물렀는데 이곳에서 한 미국인 남성과 2시간 동안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말레이시아 당국은 이 남성이 미국 정보기관과 연결된 인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김정남이 이 남성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했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어렵지만 가지고 있던 돈이 정보 제공의 대가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예.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임명철의 아빠 박형철 네. 비서관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민주노총이 박영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의 임명 철회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조국 민정수석의 면담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이 변호사 시절 극심한 노사분규를 겪은 갑을 오토텍 사측 변호인이었다는 경력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예. 민주노총은 새 정부가 개혁 정권임을 자임한다면 그에 걸맞은 인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도 리포트에서 많이 보도를 했었습니다. 예. 다른 행정관에 대해서도 있죠, 그런 얘기가.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의 이인걸 선임 행정관이 그 대상인데요. 예.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업체를 변호했다는 의혹을 문제 삼은 겁니다. 예.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롯데그룹 측 변호를 맡은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이인걸 선임 행정관의 이력은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빛이 된다. 개혁과 반부패 어느 쪽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이인걸 행정관은 옥시 네. 측 변론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래요? 그건 조정린 기자가 나중에 팩트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이제 안서가 트럼프 부녀잖아요. 대통령이요. 네. 무슨 얘기입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의 이 아빠와 거리두기 작전이 역풍에 부딪히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예. 연예매체 최신호 표지가 발단이 됐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방카가 이렇게 최신호 표지 모델로 나왔는데 네? 나는 왜 아빠에게 반대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어허. 이방카가 성소수자 권리부터 북미 자유무역 협정까지 모든 문제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과 씨름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이방카가 중시하는 이 환경 문제나 성소수자 문제 중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수정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미국 언론들은 국민들이 이방카의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하면서 자신의 가족과 거리두기를 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의 행보를 비판하는 SNS 게시물도 쏟아집니다. 나는 왜 아빠에게 조용히 반대하는가 등으로 이 표지 문구를 바꾸거나 어허허. 대다수 미국인의 반응이라며 이 배꼽을 잡고 웃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영상 등 다양한 풍자 게시물이 잇따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조정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